관상에 대한 속설, 이것이 궁금하다. 왕대뼈가 나온 여자는 팔자가 세다. 얘기 많이 들었죠. 진짜 옛날 얘기예요. 어른들이 그 상대방 교수 쪽을 보고 와서 아우 걔 강대뼈 많이 나와서 안 되겠더라 하고 반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. 그만큼 저희 어른들이 볼 때는 여자분들이 강대뼈 많이 나오면 굉장히 어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네, 광대뼈가 나온 여자는 팔자가 세다 그러면은 사실은 맞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이 광대뼈는요 코하고의 균형을 보거든요. 근데 코가 작으면서 광대뼈가 크면은 정말 팔자는 더 세고 그리고 이제 코는 자기가 주인이면은 광대뼈는 그걸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조하는 사람이 말을 안 듣잖아요. 내가 더 잘났습니다 하고 또 광대뼈가 큰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.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할수록 어찌됐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조금씩 좀 힘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팔자가 드세지는 거예요. 우주의 여왕 쉬라라고 있어요. 히맨 여동생인데요. 제가 본 여자 중에 그렇게 광대가 나온 여자를 처음 봤거든요. 우주의 여왕이에요, 그 여자가. 그러니까 여왕이죠. 본인 주장이 강하니까 당연히 여왕이 되죠. 아, 그러면 광대가 나온 여자가 여왕이 될 수 있는 거군요. 당연하죠. 자기 일은 잘해요.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일은 잘하는데 우리가 팔자라는 얘기는 대부분이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얘기잖아요. 부부간에 서로 잘 살아야 되는 거고 가족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게 팔자잖아요. 그러니까 개성이 강해서 자기 일을 잘하는 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광대뼈를 줄이고 나면 그런 주장이 없어지나요? 선생님 너무 그 수술을 유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예.